학생한테 예.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얼굴 집어넣지 마시고. 수영아? 먼저 봐. 네. 이름 이제 몇 살? 36이야. 성호 속으로 삼키고 산다고 욕 봤어? 네. 요새 씨바 소리가 입에서 한 번씩 나와? 속으로 속으로 그래 씨바 소리가. 이미 씨바 신경질나 죽겠다. 생일은 뭐냐? 음력으로 84년 5월 7일. 온천지 돌아다니고 내 식도 무슨 있어. 고집은 씨다? 고집쌤. 어, 너무 말도 안 듣잖아. 네. 아이고, 맨날 첫날 곰티도 아니고 이런 곰치도 아니야. 말도 잘하면서 왜 자꾸 숨겨, 마음을 숙여? 서러워? 남이 나 가짜게 보니까 싶어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네. 아니면 속으로 꽉 참고 사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씨발로만 해? 욕은 잘하네, 혼자서. 욕은 잘하네. 그래. 화가 나서 돌아버릴 것 같다. 지금은 그래. 어? 지금은 좀. 좀 덜해? 지금 그렇다고. 지금이? 신경질 나서? 눈물 나 죽었어? 네. 자존심이 상했어? 5월 7일 생이 이모야 자존심 내세우고 살면 네. 이모님만 손해요. 이모님 말도 잘하고 사근장이 잘하잖아. 네. 그것도 숨길도 보기보다는 느긋한 것 같아도 급해. 맞아요. 하닥거려. 네. 어, 하닥거리가 안 되면 씨발 소리가 나오지. 네. 근데 참기를 또 잘 참아 미련 곰티도 아니고. 머리로 생각 틀리고 마음 생각 틀리고 입 생각 틀리다. 네, 맞아요. 맞지? 예. 누가 보면 이모 니보고 억수 순디라 한다. 예, 순디가 또 저리 하고 잡혀졌네. 아는 거 전부 다 알고. 아니야? 맞아요. 그럼 이제 가짠치. 예? 가짠치. 이 주위에 사람이 내가 말할 때 상대상이 말하면 가짠타나. 그죠. 가짠타 이 말이다. 니한테 무슨 말 하는 사람이. 그렇지는 않아요? 예생도 많아요? 네, 그렇지는 않아요. 참고, 내 말을 참고 살지 말라는 거다. 아, 참고 살지 말고. 아, 그리고 속으로 응어리지 마라. 내 마음에 병이 온다. 소화도 안 되잖아. 네. 어? 그리고 손발이 시리잖아. 네. 그지? 손발이 시리고 추위도 좀 들어오고. 네. 부끄럼도 많이 타. 그 연장 여자잖아. 근데 마음의 상처가 있어. 네. 그지? 네. 인간의 상처. 그걸 왜 안 내라? 내려, 이모야. 외로움도 그만 타고. 알았어? 그게 힘들어. 그래. 근데 힘드는데 안 내릴 거야? 내려야 돼. 그리고 내가 어쩌다 보면 멍청이 되는 것 같아. 네. 그지? 네. 왜 못 내리? 방법은 모르겠어요. 방법은 이모 니한테 남아있어. 가슴에 앉지 말고. 가슴에 앉으면 저승, 이모 니가 니 죽고 나면 누가 있어? 없어요. 내 백남은 누가 있어? 없어요. 없지? 하늘 아래 내가 타고 다니도 내 자신 내뱉기 모르잖아. 네. 어? 그러면 이모 니가 살라고 살아야 되나? 죽고 싶어? 죽고 싶어? 아니, 살고 싶지. 그러면 마음을 열어놓고 이모 니 바람 쐬고 다니면 좋잖아. 다니는 거. 깝깝하게 있지 말고. 그리고 지금 집은 이모 집이야? 아니면 엄마 같이 살아? 아니, 혼자, 혼자 살지. 이동을 조금 해라. 이동. 어. 어떻게 이사를? 응, 이사를 이동이야. 내가 볼 때는 그 집에서 이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지요. 응. 이동을 좀 하고 거기에 눌러가 자꾸 있으면 이모 니가 자꾸 상처가 더 큰 것 같아. 아,
아, 그 집에 가면 좀 더 어. 그런 것 같아. 우울이 자꾸 우울증이 오면 화가 나여서. 아, 그 지금 여기 딱 오는데 어. 계속 막 큰 게 있거든요. 그렇지. 네. 여기서. 그래서 내가 시발놈 지금 여기 나온다, 안 하나? 아니야? 시발놈 여기 나와. 두고 보자 하고. 안 그래? 지금 계속 그래요, 저도. 까까하시지요? 그래. 어. 저도 그래. 미쳐버릴 것 같아. 네. 왜 가슴에 그래 안고 있으려 그래? 보고도 싶고. 아닌가? 맞아. 보고 싶은 마음이 여기 닫혔어. 괘씸한 것도 있지. 네. 근데 안 되는 거는 안 되니까. 안 된다고 알면서 본인이 왜 갖고 사냐고. 그게 산 원앙이 돼. 네? 원앙이 돼, 산 원앙. 산 원앙 되고 싶어? 누구야? 세상은 넓고도 좁지만, 응? 마음의 인간의 상처는, 어? 평생을 가져간다 그랬어. 근데 이모 니가 그것도 털어버려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 그게 원앙이 된다. 보고 싶고 괘씸죄고 다 들어서가지고 왜 내가 니를 이렇게 마음에 가져야 되는지도 모르겠단다. 그지? 네. 못 자면 좋겠어? 버려야지. 버려야 되겠지? 추위도 몸도 지금 내 몸도 아닌 것 같고. 그지? 네. 못 자면 좋겠어? 버려야지. 이사를 먼저 해. 11월 달에. 11월 아기가. 달에. 네. 아기가. 네. 그러면 집 분위기를 좀 바꾸던가. 어떻게. 어? 어떻게 바꿔야 되지? 이모 니가 뭐 좋아하노? 잘? 좋아하는 게 지금 딱 없어. 없지. 근데 최고 지금 갖고 싶은 거는? 갖고 싶은 건 엄청 많아. 어. 요즘 들어서는 막 액세서리 이런 거에 올해는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 액세서리 이런 거에 엄청 눈이 가더라고요. 맞지? 예. 그러면은 내가 좋은 걸로 비싼 거를 사지 말고 네. 시장 가면 싼 거 많지? 네. 내가 그거를 조금 사 먹는 취미를 좀 해. 네. 그리고 만들어. 아, 그, 예. 그럼 그렇게 좀 만들어 있네. 네. 발품을 팔아서 네. 만들어 봐봐. 네. 그래갖고 내가 마음 조금 색깔도 있잖아. 네. 좀 화려한 걸로. 아유, 화려한. 옷도 좀 화려하게 입고. 예. 그리고 꽃을 좀 사놔봐. 꽃? 어. 꽃을 요만한 걸 사서 네. 거기다가 내가 물을 주고 조금 키워봐봐. 그러면 어떨 것 같아? 좀 더 할 것 같아. 날 것 같지? 네. 이모는 지금 다 만사가 다 지켜놨거든. 맞아요. 그지? 네. 눈 뜨면 내가 눈 떠지는갑다. 또 먹으면 배고파서 먹는갑다. 자면 눈이 까마지면 자는갑다. 네. 그지? 네. 인간의 상처는 이모 니가 안 고치면 어? 병이 와. 병이 와. 죽은 거 아니잖아. 네. 맞지? 네. 죽은 거 아닌데 뭘 그래? 탁탁 털어. 자신이 없지? 근데 자신을 그렇게 바꿔 있네. 누가 이모니 인생 안 살아줘? 네. 돈도 귀찮고 다 괜찮아. 만사도 귀찮아. 누가 알아줘?
그리고 이모 자체가 보기엔 활달하게 보이는데도 내집적이단 말이야. 네. 맞지? 딱, 딱, 요, 이 원 안에서. 안 나가요. 그지? 내가 여기에서, 여기에서 딱 베켜가지고, 생각도 딱 여기에서만 베키가 있어. 그럼 여기를 한 바짝 나가기 무서워. 아닌가? 맞아. 맞지? 네. 자신도 없고. 자신도 없어. 자신도 없고. 그럼 이거를 누가 바꿔줘야 되겠어? 본인이 바꿔야 되지? 네. 그러니까 이모야, 첫째 요로는 이모야가 목욕탕이고 대중에도 다 가기 싫잖아. 바닷가를 좀 갔다 와. 그런 데는 잘 가요. 응, 바닷가. 바닷가요. 그리고 목욕탕을 좀 가고. 잘 가요. 가자. 잘 가요, 목욕탕. 목욕탕도 대중 목욕탕을 가서 먹고 즐기고. 네. 이모야, 마음이 괴로우면 목욕탕을 가. 또 가, 하루 두 번을 가. 그리고 물 바닷가도 한번 가서 가, 여기 있는 걸 감을 한번 지르고 와. 안 질르지? 안 질르지? 가서 딱 지를 때 소금을 요거 한 대 가져가. 한 대. 소금. 감 한번 지를 때마다 소금 한 번씩. 자, 야이씨! 말다! 하고. 알았어? 네. 그럼 여기가 시원하겠지? 네. 노래방 가지 말고. 네. 그러고 가서 이 한 대 들고 가면 한 몇 번은 던질 거다. 몇 번 넘게 던질 것 같아. 안 가만히 둬. 그렇지. 그래, 할 때마다 뿌리. 씨발, 개새끼야. 죽으라고. 알았어? 그냥 너무 아깝다. 아니야. 그래야 아니야. 돼. 그래야 본인이 이 오장육부가 열려. 젊은하면 위병화. 병화. 벌써 왔어. 벌써 왔어요. 벌써 왔는데, 왔어요. 유라 못 잡고. 본인이 본질라고 생각을 해. 네. 인간 덕도 없는 게, 인간도 조금 늦게 만나려 했다. 네. 알았어? 네. 그러니까 인간을 조금 뒤에 만나. 38이나 되면. 올까요? 온다. 어떤 사람을 원해? 어떤 사람이 그건 뭐 사람만 좋으면 돼? 네. 응? 네. 성격은? 성격은 그냥 뭐 즐겁게 따라다니면 나이 그러면 동갑 내기도 되고? 네, 동갑 내기도 되고. 인간은 인간을 치료해야 되겠지? 네. 일단 이거 좀 끄고 나중에 입하고 하자. 네? 이거 좀 끄고 나중에 입하고 하자. 아, 예. 그거 입하고 나. 그거 입하고 나중에 끄고 이야기하자고. 아, 예. 끄고. 예. 나가면 안 좋잖아. 그러니까, 진짜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정리를 좀 해. 그러고 나면 올해 지금 7월. 음력으로 8월, 8월 달이 지금 7월이다 말이야. 음력 8월이 되면 마음이 내리지게 돼가 있단다. 그렇게 되면 11월 달에 이사를 한다면서? 네. 그러면서 집에다 액세서리를 만들어. 네, 액세서리. 눈 뜨면 이쁘게 이쁘게. 또 그런 데다 취미를 붙여보고 아까 보면 바닷가 가서 안 그러면 지금 민물 용원 가서 민물 알지? 네. 민물에 같은 데 가서 소금을 한 자루 가져가. 가서 요거 시큰하고 여기가 터지도록. 그러고 나면 조금 살아날 거야. 지금은 내가 볼 때 반은 죽은 것 같다. 내가 죽은 것 같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넋이 나갔어. 이 넋이 나간 거를 어떻게 볼래?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온 줄 알았어요. 돌아온 줄 알았는데 최근에 들어서 엄청 심해진 걸 알았어요.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게 몸으로 오더라고요. 그렇지. 예. 그래서 좀 심각한 걸 알았어요. 그렇지. 예. 그러면 이제 본인이 조금 어떻게 해야 되겠어? 노력해야죠. 그렇지? 네. 그래도 노력이 잘 안 된다. 바꿔야 되고 버려야 돼.
임도는 옆표시가 돼. 그리고 임무가 딱 고집이 내가 하나를 이거를 지면 딱 이렇게 뿌리를 뽑는 스타일이 있거든. 안마요. 맞지? 네. 그걸 딱 뿌리를 뽑아야 돼. 네. 신기 그래 풀려. 네. 그렇지 매듭을 못 풀어서 그렇잖아. 네. 그거를. 엄마 매듭 어떻게 뽑거든. 떼죽이를 찾아가서. 아, 죽은 것 같았어. 그러게네. 좀까지 날라가. 날라가. 그래서 내려라는 거야. 내리고 소금을 한자루 가져가서 뭐라 그래? 시발놈아 개새끼야. 개새끼야. 아, 나쁜 새끼야. 이러면서 잘 참고 네가 잘 사는가 보자 이러면서 조금 막 확 던지고 또 내 오장육부에 내가 이게 어 김머식이야. 씨발 내 오장육부 자주 다 버리자. 됐죠? 그럼 시원하겠지? 왜 김머식? 김머식 니잖아. 니 속이 김씨라며? 나도 김씨. 그러니까 니 김씨가 일단은 니 속에 오장육부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먼저 저기부터 욕을 하고 그 다음에 내 김머식이야. 그래서 할아버지 속에 있는 거나 좀 내주라고 할아버지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던져. 다른 거 없어 소금을 던져야 돼. 그러면 내 모든 작은 부정이 그 부정이야. 내 몸에 갱갱기 좀 털어내자 이 말이야. 그래야 여기가 안 아파. 에휴. 응? 그리고 자고 조심하고. 오게요. 내년도. 내년도. 그래가지고 자고 조심하고. 내가 봤을 때는 이모녀 같은 경우는 아버지를 좀 많이 탄 것 같아. 연판이다. 맞아. 그래서 그래. 그게 아버지 사주거든. 어. 아버지요? 엄마 사주. 아버지 사주야. 아버지가 뒤에 자꾸 보여. 아버지가? 엄마는 안 보이고 아버지가 보여. 아버지 풀어드릴까요? 아버지가 자꾸 보여. 오빠를 12 개띠잖아? 예. 엄마 팔자 봅니다. 아니야? 아빠는 진짜 안 좋은데. 그래. 아버지 사주야. 아빠는. 아빠가 뒤에가 보이거든, 바로. 아빠 너무? 이모 니가 이거 딱 앉은 게 아버지거든. 한 번도 안 풀었잖아. 예? 아버지 풀었어? 예? 아버지 사주 풀었어? 아니요. 안 풀어봤잖아. 풀어보려고. 그래. 풀어보려고 하는데.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야. 응. 오빠를 깼대, 작년에 산지야. 예. 응. 그 사람도 별로 사주까지 없지도 않아. 예. 개판 5분 전이다. 예, 우리 아버지. 응. 솔직히 말해서 어디 가서 좋은 소리도 못 들어. 개차반이다. 이모님 똑같아요. 아버지가 만약에 개차반이가 안 되면 이모 숙제가 부셔대. 아시겠어? 그러다 보니까 보통 보면 엄마 사주도 한다 하지만 아니 아버지가 보여. 딱 아버지 사주야 이모니가. 그래서 더 그래. 그리고 산신의 줄이 세다. 우리 집에? 예. 산신 줄이 세다. 그러니까 이모니가 한 번씩 잘못하면 정신병이 와. 네, 맞아요. 알았어? 그게 아버지 정신병이잖아. 엄마가 엄마는 우울증이고. 아, 예. 그래. 엄마는 우울증이고. 아버지는 개차반이고. 정신병이잖아, 개차반도. 그래서 한 가지 풀면 딱 요거를 술을 먹듯 갯바를 좀더 잡아치기야 돼서, 여기 풀지만. 좋다. 엄마는 외가 줄에서 드럽이고 니네 친가 줄이란 말이야. 예예 예, 맞아. 그래. 그건 그래. 그래. 니가 차라리 사갖고 오줌을 넣고 차라리 꽃을 사람 태어나서 꽃을 타고 다녔으면 예. 오히려 살기가 더 낫었어. 예 맞아요. 근데 니는 남자 여자 사주잖아. 예. 그러니까 니가 힘들잖아. 예. 그게 아버지 사주. 니가 아버지에서 김씨야가 중에 아버지 사주 아니까. 그래서 산신의 바람이고 반은 내가 집구석 들어가 꼼짝도 안 하지만 나오면 바람이 있으면 깎아보면 팔랑을 돌아다녀야 돼. 예. 그래. 알겠어? 안 그러면 미쳐 이모 니가. 아버지가
아버지는 솔직히 말해서 제정신이 아니거든. 옳은 정신이 아니다. 그건 그래, 괜찮아. 이다. 내가 이 괴롭히면서 내가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다 하고 싶겠나? 딱 앉으니까 네가 지금 보이는 거딱 맞아. 엄마가 보이거든. 아니 엄마가 딱 보이는 사람이니까 아버지가 보이는 사람이었어. 근데 이모님 아버지가 딱 보여. 아버지요? 그래. 난 아버지 찾으라. 너가 친가 찾으라. 내가 친가 이렇게 잡으러 보이거든. 세요. 그래. 근데 그거 잡아내야지. 너가 한 번도 잡아낸 적이 없으니 네가 꼴통스럽잖아. 어? 무당의 줄은 맞지만 무당의 줄이 아니다 말이다. 너는 자신의 줄고 별거 닦고 자신에다가 미륵 자신의 주량이 돼갖고 너가 아버지 가면 살기가 되고 눈에 딱 비비질 거야. 엄마는 알겠나? 화가 나면 눈에 딱 비비질 거야. 엄마 뿌리 그렇게 잡아야다 말이다. 그게 자신의 주량이다. 미륵 자신의. 옛날에 너희 집에 할머니가 이렇게 빌던 할머니가 있을 거야. 어머네. 그래 물 산에 가서. 예. 어 산에 가서 그리고 물 똥똥똥 흐르는 데다 두고 그래 고주라이다. 그게 자신 주량이다 말이야. 너는 지성의 주량이 아니고 자신 주량이다. 그래서 네가 지금 이 고통이 오는 거야. 이 고통이 오면 이모니는 그냥 가는 줄 알아. 내가 우울증이 오면 아버지는 엄마처럼 우울증이 오지만 아버지처럼 개차발이 담으시 생기려면 죄송해요. 어, 돌아보면 다 지 흔들 보게 돼. 예. 제일 무조건 치 아파야 돼. 그리고 문화재 병이 나잖아. 예. 그래. 그럼 개차발 똑같아. 이제 알겠어? 왜 어딘가 네가 엄마 사주래? 아버지 사주야. 딱 계좌번이잖아. 그, 뭐, 돈 벌러 가고, 이 뭐, 돈 버는 거는, 뭐, 그, 뭐, 남자, 뭐, 상대해라, 뭐, 이런 거. 아니고. 이모니는 손이 꼼꼼해. 네, 그래서. 손은 꼼꼼하다. 그렇다고 이모니는 큰 일도 못 해. 왠지 알아? 몸이 아파, 힘이 없어.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손 갖고 만드는 일을 잘해. 예. 맞지? 사무 보거나 예. 그것도 길게 하면 안 돼. 예, 짧게 좀. 피르게. 자야 되고 쉬야 돼. 그러니까 내가 잠깐 하는 일이야. 네. 그 일을 하고 나면 좀 슬퍼. 네. 그리고 사람의 내가 좋으면, 한 사람의 내가 인간의 진정에, 솔직히 말해서 내 집에 살 때부터 나는 인간의 정이 없다. 그래서 한 사람을 만나면 그 정이 내가 다 줘야 돼. 이모니가 매달리고. 근데 내한테 뭐가 자문했다니라 뭐 여책 없다. 아, 그 칼 확 찔러치고 싶어. 네. 지금 그런 심정이다. 알겠나? 그거를 이모니가 지금 못 누리고 있는 상태고 이모니가 이 바람을 안 잡아보고 지금 힘이 드는 거야. 무당도 아니고 이모니는 무당도 안 돼. 알겠나? 그냥 내 육감하고 남이 봤을 때는 지기가 빨리 들어와. 예. 왜 저 사람 쉽고 좋구가 네. 앉아서 네. 철학을 하면 잘할 것 같아. 네. 맞지? 그래 딱 그거 사주에 맞다고. 근데 아직까지 풀어 인문 네 사주에서 네가 풀어본 적이 별로 없다는 거야. 네. 너 그 집안에 네. 그것이 이리 병이 오잖아. 이걸 한번 풀어내야 돼. 그래 인문이가 덜해. 그리고 여기 아픈 것도 좀 빼내고. 예. 뭐 죽는 기처럼 살래. 어? 젊으나 젊은 게 죽는 기처럼 살래. 아니에요. 이제 좀 시원하자. 예. 씨발놈 개새끼 하고 말하고 딱 내가 합시다. 아, 이제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그래. 와. 이제 답이 나왔자. 예. 아. 내가 처음부터 그 이야기 하고 나면 이모님 기절에 말 안 나와. 내가 사설 이야기를 해봐야 돼, 먼저. 네. 원인을 알아 내가 잡아야 될까, 이거. 예. 그래. 아. 이제 이해되겠나? 예. 근데 속이 좀 시원해. 예. 내려가는 것도 좀 낫고. 예. 정신도 좀 바짝 들고. 어지러워요. 어지럽지, 당연히. 당연히 어지럽지. 아. 처음 들어봐요. 근데 속은 시원치? 예, 근데 알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이상하게 압박돌을 묻고 싶더라고요. 너가 갑자기, 너가 갑자기 바로 들어왔어. 아. 그래. 내가 앉아서 너가 갑자기 이렇다 하면은 니는 다른 말이 안 나와. 뭔 말이 이해되겠어? 일단 니 거를 먼저 보고 나야 내가 뒤에 거를 봐줘야 돼. 알겠나? 내가 왔는데 자꾸 아버지가 보여서 내가 물어보는 거야. 네. 엄마는 울증이 옮기고, 예. 마음이 병이 옮기고, 예. 자기가 자기 한탄하고 사는 사람. 예, 예. 나 놓고, 아버지는 안 그렇잖아. 난 탓이. 그래. 그러니까 내가 살기가 버겁고 힘이 든다. 알겠나?
얼마나 필요했겠노? 산신주랑에 서 있는 사람 뭐 필요도 그리고 끝이 없다. 그게 안 좋다 하는데요. 그래. 안 좋아도 네가 네 손에서 막아야지. 그 바람을 잠재워야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겠노? 내가 묻고? 무당이잖아. 무당은 어떻게 잡아야 돼? 후신을 잡아야지. 맞지? 구신을 잡아야 될 거 아이가? 예. 그래. 그 구신을 잡아야지. 누가 아버지 다니는 구신을. 그래, 이모 니 따라 다니는 구신을. 네? 어디? 그게 마음이 우울증이 자꾸 오는 거야. 그리고 인간 마음이 하나 들어있으면 이게 용서가 안 돼. 예. 알겠나? 예. 그래. 이모 니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집 가갖고 내 남편하고 산대. 예를 들어서 남자가 어? 자식을 놓고 자면 이모니 어떻게 했어? 만약에 나쁜 짓 했다 이모니 자다 칼로 찔치기 본다. 맞다. 왠지 알아? 우리 아버지처럼 살기 싫으니까. 니는 그게 억수로 가슴에 매치가 왔어. 내 부모한테. 그래서 나는 행복하고 살고 싶다. 그지? 그 외로움, 그 마음이 늘 갖고 있었던 건데 지금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직 이모니는 인간의 상처가 18 좋았어? 네? 18 인간의 상처에서는 친구한테 그때부터는 내가 이승을 알고 내가 그때부터 사춘기가 들어서면서 친구들 알고 이 세상을 안다 간다. 그리고 나한테 해가 되고 내가 좋았어 하면서 친구한테도 친구가 상처가 좀 많아. 인간의 상처가. 그래서 겁이 난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 만나면 정말 이모 니는 다 내 성질도 좀 죽이고 다 저것이 하고는 싶은데 안 되지. 왜 꽃을 하나 달고 타지 태어나죠. 그러게 다 그래. 그래. 성격이 또 근데 근데 그 놈도 살려면 잘 사는 야무져. 근데 니를 맞춰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모님 괜찮아. 네 맞아요. 맞대. 그러니까 그걸 누구 진정주랑에 누구 진가주랑에 차 빼야 된다. 이제 답을 알겠지요? 예. 이게 보답입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겠노? 엄마 어떠시오? 어떻게 하겠노? 거답해야지. 그러니까 응. 그래야 이모니가 좀 낫다. 지금 내가 안 아프거든. 아가 좀 덜 나거든. 지금. 지금은 괜찮았어. 아까 막, 아까 딱 앉을 때까지만 해도 막, 막 와가지고 막 그랬는데.